46쪽, 민지 귀냐, 여기서부터, 붙여야죠. 같이 보겠습니다. 민지 귀냐, 유 수지 귀하며, 수지 주강냐니라. 민지 귀이냐, 백성이 이내 돌아가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유 수지 취하며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수지 주강냐니라. 그 짐승들이 주강, 달아날 주, 들 광자죠. 들로 달아나는 것과 같으니라. 주는 음이 주다. 광은 광야다. 광은 넓은 들이다. 온 민지 소이 기호 차는 이기 소욕지 제호 차야라. 온그 밑에 부분을 말한 것이 되는 거죠. 이 문장이 민지 소이 기호 차. 백성들이 여기에 이 차자는 인이겠죠. 어지린 자. 백성들이 그 인에 돌아가는 것이 인에 돌아가는 것은 이 기소욕 그 하고자 하는 바가 기소욕 그 하고자 하는 것이 제후 차야라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신안진시 말하기를, 쓰이죠. 신안진시 말하기를, 소욕 여취. 하고자 하는 것을 주고 모으는 것. 그 다음에 또, 소오물시.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베풀지 않는 것. 이두 가지. 이두 가지는, 즉, 소위 인민야라. 이것은 곧 인민,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고로 민 귀진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원문 보죠. 고로 위연 부어자는 달랴요. 위총 부작자는 전야요. 위탕무 부민자는 걸려 주야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위연 부어자 연못을 위해서 위연 연못을 위해서 뭘 붓자죠? 고기를 몰아주는 것은 부어자 연못을 위해서 고기를 몰아주는 것은 달야요 수달 달자죠. 수달이요 수달이요. 위 통, 통은 숲을 얘기를 하죠. 숲을 위해서 위총 부작자 이 벼슬 작자는 참새 작자와 같이 통해서 써요. 그래서 이 숲을 위해서 새들, 참새들을 몰아주는 것. 그것은 셈의 전자요. 전야요. 전야요. 셈의 전. 매요. 매요. 위탕무 구민자는 탕임금과 무임금을 위해서, 탕무를 위해서 구민자 백성을 몰아주는 것은 걸려 주야니라. 걸과 주이다. 걸함과 주, 폭군인 걸함과 주가 백성들을 탕과 무에게 몰아준 것이다는 거죠. 페이지요. 위는 거성이다. 위하여 할때 이제 거성이 되는 거죠. 구여 구는
동일하. 모을 굴자가 두 가지로 쓰였는데 같다는 거예요. 부여구는 동이다. 다른 음이 다리다. 자격 작은 동이다. 거슬적자와 참새적자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전자, 셈의 전자는 저연의 반절이다. 발음이 저연의 반절. 연은 심수야라. 연은 깊은 물이다. 연못은 깊은 물이라는 거죠. 달은 식어 배라. 수달은 고기를 먹는 것이다. 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수달이라는 거죠. 총은 무림야라. 총은, 여기서 총은 아주 무성한 숲이다. 무성한 숲이다. 불교 같은 데서 뭐 총님이라고 많이 쓰죠. 무성한 숲이다. 저는 식작자라. 그 매는 참새를 잡아먹는 것이다. 온 민지소이 거차는 이기소욕 제피이 소의 제차야라.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하면은 백성들이 민지소이 거차, 백성들이 이곳을 떠나가는 것은, 백성들이 민지소이 거차는 백성들이 이곳을 떠나가신 것은 왜 그러냐? 이기 소욕 제피, 그 하고자 하는 바가 제피 저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제피 저곳에 있고 이 소의 제차야라 두려워하는 것이 제차 여기에 있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신한진시 말하기를, 신한진시 말하기를, 피는 위 탕무용. 여기서, 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제 피, 저쪽에 있다고 했죠? 그것은 탕무용. 피는 강물을 말하는 것이요. 차는 위 벌주니. 여기서 두려워하는 거, 외제차라고 했는데 여기서 2차자는 걸주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걸주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여 마치 어작지 가전생자가 그 물고기나 참새들이 가전생 그 목숨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전생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제 연총하야. 그 깊은 연못과 무성한 숲에 있어서. 그 연못과 무성한 숲이라야 물고기들과 참새들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 면사어 발전야라. 그 수달과 셈에게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다. 여자가 이제 여기까지 다 걸리는 거죠. 원문 보죠. 금천하지 군이 유호인 자면, 즉, 제후 개 위지 부일이니 수욕 무항이나 불가득이니라. 금 천하지군이 지금 천하의 그 인군들이 유호인자면 인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면 그 호인하는 인군이 있다면 즉 제후 개 위지 부일이니 제후들이
모두 이렇게 위지 그 인을 좋아하는 군주를 위해서 9일이니 백성들을 몰아줄 것이니 수엽 왕이나 비록 왕 노릇을 하지 않고자 하더라도 그래서 왕이 왕 노릇을 하다 이런 걸로 쓰인 거예요. 왕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래요. 수욕 무왕이나 불가득이니라 할수 없을 것이다. 왕 노릇을 안 하려고 해도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호자 좋아할 호자 호인할 때 호자 그다음에 윗자 그다음에 왕 이것은 전부 다 개거성이다 전부 다 거성이다 남헌장씨 말하기를 비리 인지 위기 부야요. 비리 이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지 위기 구야.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위기 자기를 위해서 구야 몰아주는 것을 이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리 인지 위기 부야요. 시언 기리지 필연의라. 이 떼시자는 특자 다만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다만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하면은 기리지 필연이라. 그 이치가 반드시 그러할 뿐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순부천리면, 저 천리를 따른다면, 저 천리를 따른다면, 물이 천하지 심이라도, 이 천하 귀질이니, 물이 천하지 심, 리 천하, 천하를 이롭게 하는 마음, 리 천하지 심, 그것이 없을지라도, 리천하지심, 천하를 이롭게 여기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천리를 따른다면, 그러한 마음이 없을지라도, 천하 귀질이니, 천하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니, 차 사망 소위 왕여라. 이것이, 사망이 소위 왕야라 왕 노릇을 한 까닭이다. 우탕문무 이 사망이 왕 노릇을 한 까닭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천리를 따른 것뿐이라는 거죠. 가 시도 이 도를 빌려서 이득 천하자 하니. 또한, 그것으로서 천하를 얻은 자가 있으니. 이러한 도리를 빌려서 또한 이것으로 천하를 얻은 자가 있다는 거요. 그러니, 한당이 시하라. 한 나라와 당나라가 바로 이것이다. 고로 그래서 진은 위 한구요. 진나라는 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몰아주었고 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몰아줬다는 거죠. 또 수는 위 당구라. 수는 당나라를 위해서 수나라는 당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몰아준 것이다.
계세지 군이, 계세, 말세를 얘기를 한 거죠. 계세지 군이, 그 말세의 인군들이 사오 민상, 백성들을 위해서 민상, 사는 함부로 해서, 방자하다는 거죠. 백성들의 위에 아주 군림을 해가지고, 시시연하고, 시시, 백불시자가 두개 있는 것을 뭐 아주 좋아하는 모양, 신나는 모양을 시시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서 지들이 함부로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말세의 인군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자, 이위, 아니, 부지, 기, 위인, 부하니. 그러면서 스스로 이것을 편안히 여겨. 자, 이, 위안.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함도, 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좋아하면서 스스로 이것을 편안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 그러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지,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기위인구, 위인,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백성을 그쪽으로 몰아다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애제라, 슬프도다, 슬프도다. 신한진시왈, 꼬인지 군출하면, 그 인을 좋아하는 인군이 나오면, 불인자는, 그 인하지 못한 자는, 계위 구민이 귀지하리라. 모두 백성들을 몰아서 그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귀지하리라. 그러니까 인을 호인하는 인군이 나오게 되면 불인한 자들이 모두 백성들을 몰아서 그 인한 인군에게 다 돌려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 보죠. 굉장히 금지 요강자는 유 7년지 병에 구 3년지 애안이. 금지 요강자. 그 오늘날 지금 임금 노릇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요강자,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갓되는 거예요. 7년 된 병에 구 3년지 예안이. 3년 된 쑥애자예요. 쑥을 구하는 것과 같은. 7년 된 병은 아주 그이 쑥황이죠. 오래된 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3년, 쑥이 3년 이상, 이, 오래돼야, 묵어야, 약효가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주 이 7년 동안 오래된, 그런 쑥한에는, 3년 묵은 쑥을 구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위 불축이면, 만일 지금 그것을 쌓아두지 않는다면, 비축해두지 않으면, 종신 부득하리니, 그
끝내 몸이 마치도록 종신토록 얻지 못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그것을 구해서 비축해 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종신토록 그 수족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부부지어인이면 만일 이내 뜻을 두지 않는다면 종신 무역하야. 마찬가지로 그 3년 묵을 쑥을 구해서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종신토록 근심만 하고 된 일만 당하게 될 것이니 우욕하야 종신 우욕하야 이 함어 사망하리 사망에 죽고 망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죽고 망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왕은 거성이다 왕노릇한다는 거죠 애는 쑥애 자는 초명이니 초명이니 소위 부자라. 뜸을 뜨는 것이다. 뜸을 뜨는 것이다. 쑥은. 간구익선하니라. 마르다 할 때는 간으로 읽죠. 건으로 안 읽고. 음이 간이다. 오래, 말리기를 오래 할수록 익선, 더욱 좋다. 말린 지가 오래될수록 더욱 좋다는 거예요. 부, 병, 이심이 욕, 구, 간구지, 에, 인된. 병, 이심. 병이 이미 깊어졌어요. 병이 이미 깊어져서 욕, 간구지, 애인된. 그 말리기를 오래 한 쑥을 구하고자 될진된. 고, 난, 돌, 판이나. 판은 장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장만할 판자요. 참으로 그 갑자기 장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매번에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래된 병에 그 오래 말린 쑥을 구하려면은 참으로 갑자기 그걸 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연이나 박음 축지 즉 유혹 가급 이원이요. 자금 지금부터 비축해 두면 지금부터 마련해 두는 거예요. 자, 금, 축지, 면. 즉, 유혹, 가급이나. 그래도 오히려 가급, 거기에 혹 미칠 수 있거니와. 지금부터 그래도 비축해 둔다면은, 그, 나중에라도, 오래 말린 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불현듯, 그렇지, 않다면 병 일익 심하야 병이 날로 더 깊어져서 병 일익 심하야 병이 날로 깊어져서 사일 익박이 애종 불가 득의리라 사일 죽는 날이 익박 더욱 가까워지더라도, 더욱 임박하더라도, 애종불가득이라, 쑥은 끝내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모아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병이 날로 깊어져서, 죽는 날이 더욱 임박해지고, 쑥은 끝내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돼지 보죠. 왕시왈. 애는 이구 위선하니.
그 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것이 위선, 좋은 것이니.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불축이면 그것을 비축해 두지 않으면 부족 이활 인지 사유. 그 사람의 죽음을 살리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쑥이 없으면은 좋게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가 없는 것이요. 이니 구이 쑥하니. 이는 마찬가지로 쑥과 마찬가지로 인도 이구이 쑥. 오래될수록 익숙하다는 거야. 오래될수록 그 인도 그 아주 성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불적이면 그 인도 마찬가지로 쌓아두지 않으면 불적이면 부족이 증 복지이라. 증자는 건질 증자요. 건지다 증 복지위 나라야를 위급함으로부터 건지다는 거예요. 증복지위. 그러니까 나라의 위급함을 그 구원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지도자가 임을 인정을 쌓아두지 않으면은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을 구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운봉후씨 말하기를 3년지에는 불농축지평일이나 그 3년 묵은 쑥은 불농축지평일이나 평소에 그것을 비축해 둘수 없다는 거예요. 평일에 비축할 수 없지만 이 자금 축지면 지금부터 그것을 비축해 둔다면 유가야라 오히려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가야라. 치고로 이 때문에 인을 행하는 자도 평일 기무 격구지 공이라도 그 평소에 이미 오래 쌓아둔 공이 없더라도 일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정을 그렇게 베풀지를 않아서 평소에 쌓아둔 그 공이 없더라도 금일 불가무 필위지진이라. 오늘 지금부터라도 필위지지,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는 뜻이 불가무, 없어서는 불가하다. 그동안 인정을 쌓아둔 공이 없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필위지지, 그 인을 행하겠다는 뜻이 불가무, 없어서는 안 된다. 시경의 말은 이제 인용해서 또 이야기하죠. 시운, 기하, 능숙, 이리오. 재서, 극익이라 하니. 차지, 위안이라. 시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기하, 능숙, 이리오. 그 어찌, 능히, 이 맑을 숙자는 착할 선자와 같아요. 그 어찌 능히 선을 할수 있겠는가? 기하 능숙이요. 제자는 곧축자와 같다고 그래요. 여기 나중에 주에 나오는데 곧 실을 제자는 곧 서로 서자예요. 서로 상자와 같아요.
서로 급이 빠질 익자죠. 빠지게 될 것이다. 서로 빠짐에 미친다. 곧 서로 빠짐에 미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능히 선언할 수 있겠는가? 서로 곧 서로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으니 차지 위안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는 어디 나오냐 하면은 대야 상류지 편이다. 시경 대야의 어린 뽕나무 어린잎이라는 이 시가 있는데 상류 편의 시가 있는데 그 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시, 이 시는 주나라 폭군인 려왕의 폭정을 비판한 시 내용이에요. 주 여왕의 그 폭군의 정사를 비판한 시. 숙은 선야라, 숙은 선함이다. 재는 즉야라, 곧즉자다. 조어라, 어조사라는 거죠. 선은 상야라, 서로이다. 선은 상야라. 이 시는 무엇을 말한 것이냐? 금지소위 기하능선이리요. 지금 하는 바가, 지금 행하는 것이 기하능선이리요. 그 어찌 선할 수 있겠는가? 지금 행하는 것이 어찌 선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그 여왕의 정치 국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상인이 항어 난망이니라. 곧 서로 이끌어서 서로 끌어가지고 이 항어 난망 그 어지럽고 망함에 빠질 뿐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폭정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끌어갖고 나라가 어지럽고 망함에 이르게 될 뿐이다 라는 이제 그 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주 보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왈 지참연 여기에 이르게 되면 지참연 주 성인 즉수 성인이라도 비록 성인이라도 역말 여지 아니라 또한 여지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정도에 이르게 되면 성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 여지. 상미 잘 깊이 음미한다는 거죠. 자세하게 음미해 본다. 무엇을? 인시지언, 인용된 시의 말을 상세하게 해 본다면, 즉, 영, 인, 척연, 경성, 유, 부룡, 자의자, 이라. 영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척연, 그, 두려워하고 경성하여 경계하고 반성해서 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있냐? 불용 자의자, 자의자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불용,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이시의 말을 생사하게 음미해 본다면 사람들하고 이 두렵고 경계하고 반성해서 그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한 진씨 말하기를, 신한 진씨 말하기를, 차장 강령은, 이 장의 강령은, 제1인자라, 이 하나의 인자에, 어질인 자에 있는 것이다. 이 하나의 인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민지요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 요체는 인민지요는 제 소욕 요치와 소오물시라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그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주고 모아주고 또 소오물시 그 싫어하는 바를 베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요체라는 거예요. 소욕 요치와 소오물시 이두 가지가 능여시면 능이 이와 같다면 즉 가히 위지 코인 하야 그를 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면은 그러한 지도자는 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인자 계장 구민이 귀지하리니 그 어질지 못한 자가 모두 장차 백성을 몰아서 그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 어진 정사를 하는 지도자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기왕천하야 수거리요 그 천하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호인자가 천하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10장이요, 10장. 냉자 왈 자포자는 불가여 유언야요. 냉자 말씀하시기를 자포자 스스로 해치는 자, 스스로 해치는 자는 불가여 유언야요. 더불어 말할 수 없고 그런 자와는 더불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치는 자. 자기자는 또 스스로 버리는 자는 자기자는 불가여 유의하니 그와 더불어서는 유의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와 더불어 할수 있는 것이 없으니 언비 예의를 위지 자포야요. 말할 때 언비 안일 비자는 비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의를 비방하는 것, 말을 하는데 예의를 비방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일러서 위지 자포라고 하고. 예의를 비방하는 것을 자포라고 하고, 오신불능 거인유의를 내 자신이 불능 할수 없다는 거예요. 거인, 인의 거하고 의로 말미암는 것을 내가 할수 없다. 이것을 위지 자기 아니라 이것을 이라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다. 집중 보죠. 호는 유해야라. 호는 해치는 것과 해함과 같다.
스스로를 해친다는 거예요. 자포. 비는 유회하라. 벌회자죠. 비방한다. 아닐 빗자는 회자와 같다. 비방한다. 자해 귀신자는 스스로 그 몸을 해치는 자는 불지 예의지 위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냐? 예의가 아름다운 것을. 예와 의가 예의지 위민. 예와 의가 아름다운 것을 굳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비회진이. 그리고 그것을 비방하고 훼손한 비회. 그 예와 의를 비방하고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여지언이나 비록 그와 더불어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수여지언이나 필 불견 신하여. 반드시, 여기서 볼견 자는, 이, 피동으로 쓰였어요.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요. 불견신. 반드시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요. 신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귀신 자는, 자기 귀신자, 스스로 그 몸을 버리는 자는, 자기 귀신자는, 유, 지, 인의지, 위미로되. 그,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 인의지, 위미. 인과 의가 위미, 아름다운 것인 줄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 이거 테타야. 다만 이거 테타. 테타 게으를 테테 게으를 탓자죠. 게으름에 빠져서 단 이거 테타야. 그 인과 의가 아름다운 것은 알지만은 게을러 가지고 자위 필 불능 행위 스스로 이르기를 반드시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없다. 불능행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인니가 아름다운 것은 알지만은 게을러서 스스로 이건 남할 수가 없다. 어? 반드시 행할 수가 없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지 유의나 그와 더불어서 유의 함이 있더라도 어? 그와 더불어서 뭐 어떤 일을 같이 하더라도 필불능면이 아니라 반드시 능히 힘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능면 힘쓸 수가 없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게을러 가지고 스스로 나는 이런 걸할 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 뭘 하더라도 뭐 열심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자왈 정자 말씀하시기를 인구 이선 자치면 그 사람들이 만일 이선 자치 선으로서 스스로를 다스린다면 즉 무불 가의자니 옮기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니 무불 가의 어디로 옮겨? 선으로 옮기지 못, 선으로 자기의 행동을 옮기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으로 자기를 다스린다면, 능히 다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무불 가의자니, 옮겨가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니. 수코누지지라도, 비록 어둡고 우매함이 아주 지극하더라도, 아주, 그러니까, 매우 사리에 어둡고 우매하다 하더라도, 이런 소리죠.
소호누지시라도 개가 전마이 지냐 언니와 모두 할수 있다는 거야. 가 차츰 연마해서 전마 이진 나아갈 수 있거니와 유자포자는 오직 스스로를 해치는 자는 자포하는 자는 거지 이 불신하고 이것을 막아가지고 이 불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자기자는 절지불이라 이것을 끊어가지고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 수성인 여거라도 비록 성인과 더불어 거하더라도 성인과 함께 있더라도 이소리죠. 성인 여거라도 불릉 화이이변이 불릉 화이 능히 교화돼서 화 들어갈 수 없으니 차 소위 하우지 불리야 이것이 이른바 하우불리라고 하는 것이다. 아주 매우 어리석은 자는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옮겨갈 수가 없어. 그 어리석은 것에 빠져서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우불리. 그래서 하우불리라고 하는 것이다. 세주 보죠. 주자왈. 주자 말씀하시기를 자포자는 소원 필비 저 예의하고 그 소원 말하는 바가 반드시 비방한다는 거예요. 필비 그 말하는 것이 반드시 비방하려 무엇을 저 예의를 비방하고 예와 의의를 반드시 자포자는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몰 저 도리니 그 말하는 것이 설몰 몰은 없다는 거죠. 빠져 없어 저 도리 도리가 없다는 말함에 그 도리가 없으니 시지위 포려라 이것을 일러 포려라고 한다. 포려 여자도 포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어그러지려 포악하려는 이것을 포악하다고 하는 것이다. 포악하고 어그러진다고 하는 것이다. 아수 언니나 내가 비록 말해도 이 피필 저들은 반드시 불금 청하리니 이것을 기꺼이 금청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니 말을 해줘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 무적 여냐라 이것이 좋게 더불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시 부족 여원. 자기자는 스스로 버리는 자는 의기 비약하고 그 뜻과 기운이 낮고 약하고 비약해. 지취 범노하야. 그 뜻과 취지가 모두 비루하되는, 비루해서, 지유도리나 도리가 있음은 알지만, 지유도리는. 감, 달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달게 여기냐? 심, 좌절, 이위, 불능이다.
마음이 스스로를 끊어가지고, 마음이 스스로 단절해서 그것을 불능하다고 여기는 것. 위불능. 그것을 밝게 여긴다는 거 오히려. 아수원 이내지미라도 또 내가 비록 인의 아름다움을 말해 주더라도 아수원 이내지미라도 피차가 그 저들과 이들이 살 유하고 잘라서 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비록 인의 아름다움을 말해 주더라도 그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자들은 그것을 다 잘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 주하니 기꺼이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불공 주. 시 부족 여 위야라. 이것이 그들과 더불어서 일을 할수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이야. 훌륭한 일을 그들과 같이 할수 없다는 것이다. 자포자는 강학지소이요. 자포자, 스스로 해치는 것은 강하고 나쁜 것이 소위 행하는 바요. 또 자기자는 스스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유학지소이라. 그 나약하고 악한 것이 하는 바이. 나약하고 악한 것이 행하는 바라는. 온 비 예의하고, 그 말할 때 예의를 비방하고, 언비예의하고, 이 예의 위비하야, 그 예와 의를 그 그릇된 것으로 여겨서, 이 예위비죠. 그러니까 예의를 그르다고 여겨서, 비방도 하고, 또 아예 예의 자체를 그러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불신, 이것을 막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 자, 적, 해야라. 이것이 그 자포라는 것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고 거지 이 불신 그것이 불신하는 것이 이것을 자포라고 하는데 자포니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오신 불능 거인유이라도 거인유이라 하여 내 몸이 내 자신이 불능 할수 없다는 거죠. 인에 거하고 의로 말미암을 수 없다라고 해서 자위불능하고 스스로 불능이라 여기고 이 절지 불의가 그것을 끊고 불의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자기니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니 이것은 자기 전략이라. 나를 버리고 끊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끊는 것이다. 551쪽이요. 이는 인지 안택야요. 의인은 인지 정로야라. 이는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인지한 태교.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이다. 인택은 이현 전편하다. 이것은 이미 전편에 보인다. 전편에 보인다. 그 어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이는 인지 안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편에 보인다. 이 전편은 공손추, 상을 얘기해요. 이 전편은 공손추 상에 인지 안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자는 의안이 그 오를 의자 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함이니 의안이 내 천리지 강행이요 바로 천리가 마땅히 행하는 것이요 천리지 강행 천리가 마땅히 행하는 것이요 무인욕지 사곡이라 인욕의 사곡이 없는 것이다 무인욕지 사곡 그 삿댐과 그이 구분 잘못된 바르지 못한 것 그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고로왈 정로라 하니라. 그래서 정로라고 하는 것이다. 광안택이 불거하며 사정로이 구류하나니 애제라. 광, 빌광자요. 안택을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또 불거 거기에 살지 않으면 거기에 거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한 집이 인이라는 편안한 집이 있는데 그거 텅 비워두고 거기에 거처하지 않는 사정로이 불유하나니 그 바른 길을 버리고 버려두고 불유 따르지 않으니 애제라. 슬픈 일이다, 슬프도다. 사는 상성이다, 사는 상성. 광은 공야라. 광은 공이요. 빌공자와 같다는 거예요. 요는 행야라. 행합니다. 요는 행합니다. 차장은 온 보본 보유이 인사절지하니 시가 에야라. 이 장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은 도본 보유. 도는 본래 보유하다는 거예요. 도는 본래 보유해. 그런데 이것을 인자절지, 사람이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거죠. 본래 고유하게 있다는 거예요, 돈은. 본시 고유한 건데, 사람이 이것을 끊어버려. 그러니, 시가 에야라.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언, 말한 것이다. 차성현지 심계니. 이것은 성현이 깊이 경계한 것이니 학자 소당 맹성냐니라. 배우는 자는 소당 맹성, 마땅히 맹렬히 성찰해야 할 것이다. 아주 크게 매우 살펴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실정반절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정의 뒤집어죠. 주자와의 주자 말씀하시기를 광기 안택하면 그 편안한 집을 비우면 비우게 되니 광기 안택하면 즉 필 방벽 사치하여 반드시 방벽하고 함부로 한다는 거죠. 치우치고 방벽 그다음에 사치 삿대고 지나치게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안 무엇을 편안하게 여기냐면은 기소불가 안직어 그
편안할 수 없는 거처. 불가앉이고 편안할 수 없는 바의 그 거처를 도리어 편안하게 여기게 된다. 방벽사체를 두고 또 사기정로면 그 바른 길을 버려두게 되면 즉필행헌 요행하야 반드시 행헌 요행 그 아주 위태로운 위험한 일을 행하고 요행을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 뭐뭐 어떤 것으로 말미암게 되냐면은 기소불가유지도 불가유지도 그 따르면 안 되는 길 가야 하지 않아야 될길 불가유지도 그 가지 않아야 될 바에 길을 해야 된다. 말미암게 된다. 안택과 종로는 그 편안한 집과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계유지나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계유지. 그러니까 인의예지가 우리의 본성에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천부적으로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택, 종로, 인계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자포자기에서 스스로 해치고 스스로 버려서 자포자기해서 이지어 자한 여기에 이르게 되니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가 에아라 이것은 참으로 슬퍼할 만한 것이다. 남원장시 말하기를 인헌 안택자는 인을 편안한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헌 안택자는 인을 안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기 안이 가거야요. 그 편안해서 처할 만한 것을 말한 것이요. 편안해서 거기에 거처할 수 있을 만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안택이라는 것은. 의언 정로자는 의를 바른 길이라고 한 것은 위기정이 가준이라. 그 올바라서 따를 만한 것, 조칠 만한 것, 그것을 말한 것이다. 이런 것이다. 시의자는 이두 가지는 성지 도위하나 본성이 있는 바이나, 본성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두 가지는, 인의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방지사지에서 비워두고, 인을 비워두고, 그 안택을 비워두고, 의 정로를 버려서, 그 바른 길을 버려서, 방지사지에서 이 좌절 기천성하니, 스스로 끊는다는 거예요. 그 천성을. 그 하늘이 부여해준 우리의 천성, 본성을 스스로 끊어. 좌절. 그러니, 굴욕 가해호와 또한 슬퍼할 만한 것이 아닌가. 슬퍼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늘이 전부 다 천부적으로, 우리 천성, 본성을, 인의예지의 본성을 우리에게 그 안택과 정로를 다 본성에 부여해 줬는데 이걸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이것을 광지사지 비워두고 버려두고 또 그것을 좌절지 스스로 끊어가지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니 이건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거죠. 쌍봉요시 말하기를 전면 설 자포, 전면에 앞에서
설한 사포와 자기 이두 가지 사포자기는 양등인이나 두 등급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포자도 있고 자기자 이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후면설 불거 부류는 후면에 설한 불거 부류 거인 유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거하지 않고 말미암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지기 자기자로 번지는 하야요. 그건 다만 자기자를 가리켜서 스스로 버리는 자를 가리켜서 말한 것 번지 그것은 하야오 어째서인가 어째서입니까 개비회 예의지이는 대저 그 예의를 비방하고 훼손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불가 교회이나 이미 불가 교회 이미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의를 비난하고 또 그것을 그르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은 이미 가르칠 수 없어. 그러나 나불릉 위저는 저들이 불릉위원, 불릉위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지시 위지 불용이라. 다만 이것을 할 용기가 없을 뿐이라는 거야. 지시 위지 불용이라. 상지득 과거 가유하야. 상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과거 가유. 그 보할 수 있고 그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안다 알기에 유위 가교하니 오히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자는 오히려 그것을 행할 수 없다고 여기니 니까 그것은 용기가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알기는 안 되는 거죠. 그 인이가 아름다운 것은 알기는 알아. 근데 나는 그걸 이거 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자들은 오히려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맹자지설차 이랑하시고. 그래서 맹자께서는 다만 이한 항만 말씀하시고 이 일항만 설하시고 말씀하시고 탄식하시니라 스스로 탄식하신 것이다. 나 불기지인은 저나 자기지는 저 스스로 포기하는 버리는 자는 자기 하는 사람은 유안택이 불과하고 그 편안한 집이 있는데도 머물지 않고 유정로이 부류하니 그 바른 길이 있는데도 따르지 않으니 시가에야라 이것이 슬퍼할 만한 일이다. 이것이 슬퍼할 만한 일이다. 신한 진씨 말하기를, 애제 이자는 그 애제라 슬프도다 한이두 글자는 방영인 발 심성이라. 마땅히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성찰하여야
하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응? 저 자포자는 비저 천리하니, 천리를 비방하니. 응? 기불가 여원이라. 이미 법으로 말할 수 없다. 천리를 비방해서 해치는 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사람과 더불어 얘기해서 없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절망지요. 그래서 절망한 것이요. 그에게 대해서는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러나 자기자는 유지천리지 위민아. 오히려 그 천리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안 되는 거죠. 지 천리지. 그런데 다만, 감어불능이라 그 능하지 못함을 달갑게 여긴대요. 그 천리 아름다운 것이지만 나는 그거 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불능. 그래서, 이 본유자로 계시지하야. 그래서 본유자, 우리 본성에 갖추어진 그 모든 사람이 갖추어진 우리 본성의 본유한 것을 가지고, 본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계시지하야 열어서 보여주고, 이러한 자들은. 그 인위예지의 본성이 우리에게 본래부터 천부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너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 애민하고 다시 불쌍히 여기고 이 경융지하야 경기할 경에 소술용 또는 두려워하다 할 때는 송으로 읽어요. 경송지로 읽어야 될것 같네. 다시 그들을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그래서 유치 망지지 의연이라. 오히려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망지지의 그 바라는 뜻을 오히려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자학자 소위 불갑을 맹성내라. 이것이 배우는 자가 불갑을 맹성. 그 아주 대단히 깊이 맹렬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위 까닭이다. 이것이 바로 배우는 자가 맹성. 아주 맹렬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소위 까닭인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